자, 우리 소제목 11번째입니다. 이미 이긴 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지금도 이겨야 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우리 민시경님이요, 민시경님, 이것을 네, 33절까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걷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네, 우리 환경님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싸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는 줄 아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나를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나를 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네, 이것을 비사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하니까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사로 또는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비유로,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그날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나 예수가 너희를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나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성도들을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 성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 장소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지고 나 예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께서 나와 나 예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성부께서 나 예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뭐 대표적으로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을 이겼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또한 있잖아요. 십자가로 완전히 이겨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또한 있잖아요. 주님이 이긴 이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이긴 거예요. 주님의 이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이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은 만큼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직분을 떠나서 뭐 목사건 그 누구든 간에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로 누릴 게 많은데 뭐 물질 그런 거 말고요. 영적인 그 복을 누릴 게 많은데 얼마큼 누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믿음만큼 돼요. 믿음만큼.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주님이 안 계실 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 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적다 이거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다. 믿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많은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린다. 그렇죠? 믿음으로. 자, 계속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가지라고 해요. 가지라고.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을 가지라고 해요. 한마디로 4절 5절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해요. 자, 우리 수빈이요. 네, 저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태어난 자죠.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뭐 결국 뭐 사탄과 뭐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다 포함하죠. 대표적으로 사탄을 이기느니라. 사탄을 이긴다. 우리는 사탄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사탄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사탄을 이기게 돼 있다. 이긴다. 예수께서 근데 있잖아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4절에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자꾸 헷갈려하면 이게 혼돈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를 이제 2014년도부터 진행하면서 엄청난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고난받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사실 저도 겁이 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귀신 안 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저에게 엄청난 힘이고 위로가 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사탄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축사 같은 경우도 축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축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문제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땅 교회가 더러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이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이긴 이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때마다 이길 수 있다. 때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겨야 될 자들이에요. 예. 이미 이긴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된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5절입니다. 네, 환희요, 환희. 자, 사대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이기는 성도는 이와 같이 흰옷, 예, 복수입니다. 흰옷들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가 아니라 지우지 아니하고, 예, 지운답니다. 지운다. 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아버지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이긴다는 이 동사도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기는 거예요. 현재. 지금도 이기는 자,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이겨야 돼, 지금도. 자, 지금 이기는 자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세미어책에서 이름도 지워지지 않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는 거예요. 네, 사절에 나오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사절을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해요. 나머지는 이름이 지워지고 주님께 매이지 못하고 주님께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거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이겨야 돼요. 지금 안 이기면요.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안 이기면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안 이기면. 지금 이기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확실한 선에 서야 돼요. 확실한 선에 서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서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자, 그러죠? 그 생각이 너무나 혼잡할 때는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예, 박으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요, 땅바닥에 대라고요. 그리고 뒷짐을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나요. 해봤나요? 해봐야지. 저는요, 목회 초년 때, 막 온갖 잡생각이 몰려올 때, 제 따귀를요, 제 뺨을 한두 대를 때린 게 아니야. 막, 고개가 날아갑니다, 고개가. 고개가 날아가요, 고개가. 여러분들, 뺨을 여러분들 한번 힘있게 쳐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뺨 쳐봤나요? 목숨 걸어봤나요? 목숨을 걸어야지. 여러분들, 신앙은요, 목숨 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들다는 건 목숨을 안 건 거야, 목숨을. 목숨을 안 건 거야.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안 거니까 안 변하는 거야. 저는 확신해요. 목숨을 걸어야지. 아니,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죠. 우리 성령을 배제하면 안 되죠. 성령과 연합하면서 제가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뭐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한 행위도 할 수도 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뺨을 때렸지만 사도 바울은 더한 자기 몸에 더한 징계라기보다 더한 채찍을 가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성경에 다안 나오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3장 11절이요. 3장 11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까요? 예, 이기는 교회죠. 사도교회는 지는 교회고. 그죠? 교회 전반적으로 사도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기는 교회야. 이기는 교회. 하늘소망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성도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그 성도가 결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금도 주님이 이긴 이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네, 머리를 이 말을 땅바닥에 대세요. 온몸이 후두루두루 떨릴 겁니다. 한 5분만 지나봐요. 5분만. 5분 모양이면 1분만 지나도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막 목뼈도 아플 거야, 그냥. 여러분들 뭐목 디스크 걸리고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그러면서 성현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빗장을 닫아주세요. 선인은 제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선인은 제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목숨 걸어보세요. 목숨. 자, 우리 2장 1절이요.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주님께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그러니까 재림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사실 있잖아요. 지금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할 거예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호흡이 가쁘게 할 만큼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강조할 겁니다. 왜냐면요, 백신이 짐승이 표가 되면은 사실을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음모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너희를 흔들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일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한다. 주님을 배신한다. 이거 배신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큰 물결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의 다수가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을 떠나서 주님을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주님을 배신할 거다. 근데요, 제가 그랬죠? 성도의 정체성은 이미 이긴 자이고 지금도 이겨야 할 자들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요, 과거형이고 현재형이고 미래형이 돼야 돼. 옛날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항상 현재여야 돼. 현재.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에 머물러야 된다. 과거 어느 때그현그 시점 그 시점에도 믿어야 되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또 그때가 또 우리에게는 현재가 될 수 있겠죠? 그때도 믿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접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지는 자들이에요. 지는 자들. 주님 재림 전에 전 세계 교회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한다. 이거 진다. 진다.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신앙으로 넘어진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사건이 특히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엄청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계기로 주님을 떠날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베드로는요. 거의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 코너로 보는 그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때 대도하게 되면 거의 돌아오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참 이게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야. 신앙 있는 자들이 주님을 완전히 떠난다 이거예요. 다수가 주님을 떠난다. 그게 뭐 한 번 구원이 왜 영원한 구원이 되냐고요. 이게 나와 있는데. 응?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또는 있잖아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그 개인의 연합적인 행보예요. 행보. 한 개인의 구원의 발자취는요. 그 개인의 발만이 아니라 그 족족이랄까 족족? 예. 한 개인의 발걸음이 이렇게 눈에 사람 발걸음이 찍히잖아요. 그런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족족도 남아야 돼. 우리만의 족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족도 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때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면 이들처럼 이 배도하는 사람들처럼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